그래서 이제 하나가 됐네요, 드디어. 자, 우리 KARD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KARD 카드입니다. 박수 주세요. 와! 데뷔하신 지 얼마 되셨죠, 이제? 막 나오셨죠? 네. 한 달. 아우, 정말 따끈따끈한 신이네요. 오늘 저희 라이징스타 드리밍 콘서트의 첫 시작의 첫 무대를 만들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자, 2017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인사 좀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네. 네, 여러분 새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 왜냐면 이제 각자 자기소개를 드릴 텐데, 네, 미국에서 오셨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먼저는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릴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드의 킹, B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드의 킹이에요, 킹. 네, 킹. 미국에서 오셨죠? 네. 네, 저 로스앤젤레스에서 왔습니다. 예. LA에서 오셨군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말로 인사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그러니까 해피 뉴 이어. 네, 그냥 해피 뉴 이어. 네, 그러니까 인사하다 보니까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네,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카드의 블랙 조커 전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자, 다음은요. 네, 안녕하세요. 카드의 코너 조커 전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땀을 많이 흘리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드의 에이스 제이스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멤버 한 분 한 분이 이니셜을 다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KARD. 오. 이건 누가 생각하신 거예요? 이 팀 이름 이렇게 하자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각, 보면은 이제 각 멤버마다 자기가 이 팀 안에서 해야 될 위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지금 멤버의 리더가 킹 맞습니까? 케인? 아니요, 저희는, 네, 저희 그룹에는 딱히 리더는 없고요. 아, 리더가 없어요. 네. 네. 아, 킹이라 그래서 저는. 네. 캐릭터는 킹으로 맡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팀한테 무게감을 더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의미로, 네, 킹을 맡았습니다. 그래요. 그 본인의 그 위치는 무게감이고요. 그러면 어떤 위치를 맡고 계십니까? 저는 블랙 조커인데요. 네. 조커가 때에 따라 쓰이면 최고가 카드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제가 이제 카드라는 그룹에서 하나의 조커가 되는 것 같아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저 색깔이 분명해요. 네. 네, 저는 컬러 조커인데요. 소민을 바로 조커를 맡게 됐는데, 네, 저는 이제 노래, 랩, 춤으로 그룹의 음악성, 색깔을, 네, 더 짙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오, 저는 그 카드에는 네, 1부터 13까지의 숫자가 있는데요. 네. 가장 낮은 수로서는 팀을 밑받침해주고, 그리고 가장 높은 숫자가 되어서, 네, 날카로운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에이스 카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각자의 박수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카드입니다. KARD. 네, 카드라는 그룹이 나왔습니다. 한 달 됐는데, 혼성그룹으로 나오셨어요. 혼성그룹으로. 요즘 뭐 이렇게 남성의 보이그룹, 아니면 걸그룹, 이렇게, 아니면 밴드그룹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혼성그룹을 만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혼성그룹 나오셨어요. 어떻게 혼성그룹을 하시게 됐나요? 네, 기획 자체가. 네. 틈새 시장을 보시는데요. 오. 네, 요즘 시장. 네. 워낙에 없다 보니까. 없죠. 네, 잘 만들면은, 좋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이렇게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지금 혼성으로 보기가 힘든데, 틈새 시장을 잘 노렸네요. 네, 여기서 잘 되시면, 2017년이 아마 KRD 카드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여러분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도 검색해 보시고, 좀 더 우리 카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렇게 아직 홈페이지가 좀 만들어져 있나요? 팬카페라든지? 네. 아직 없는. 아, 지금 없구나.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이분들의 활동 내용이 올라가 있겠죠, 조금씩은? 네.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의 활동도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 해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한 해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카드의 목표가? 카드의 목표는, 네, 월드 투어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드리밍 콘서트. 네, 꿈의 콘서트 아니겠습니까? 아,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처음부터 잘 된 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대형 스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카드도 여러분께서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곡입니까? 곡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오우나나라는 곡인데요. 네. 그 댄스홀 그루브 비트를 기반으로 한 문바톤 장르의 곡으로 소민 씨. 네. 추운 겨울 얼어붙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사랑의 세레나데인데요. 그 세레나데를 오나나라로 표현하면서 중독성 강한 사운드와 저희 카드 유니크한 매력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카드의 마지막 곡 오나나라는 곡 들으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2017년 정말 열심히 잘 되라고 대박 나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서 마지막 곡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오나나. 네. 감사합니다.